광만이. 원래 이모님 불러야 되는데 여기는 벨이네요. 눌러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요. 예. 저 생활전복 갈비탕이랑 왕갈비탕이랑 연포 갈비탕이랑 한우 육회 비빔밥 이렇게 네 개 주시네요. 하나하나하나 비빔밥.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광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갈비탕을 먹으러 왔어요. 예전에 촬영했던 광흥찬역에 있는 갈비탕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구리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마구리가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상품으로 파는 갈비탕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마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갈비탕에 들어가는 갈비는 좀 다른가?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오늘은 우리 기획재영의 형수님이 또 갈비탕을 기가 막히게 하는 곳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기획재영이랑 형수님이랑 저랑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먹고요. 형수님이랑 객재형은 두 분이서 도란도란 다른 방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가격이 많이 나가요,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형수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 해야겠네요, 제가. 저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생활전복 왕갈비탕, 그리고 왕갈비탕, 연포 왕갈비탕, 육회 비빔밥을 하나 먹을 거예요. 이게 갈비탕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은 먹고 가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자 형도 잘 챙기고 형수님한테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많은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까 해요. 아이디 정윤아님이십니다. 이름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설정이라도 너무 예쁘다. 처음엔 좀 빙신인가 했는데 반성한다. 좋은 사람임. 좋은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라고 정윤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좀 빙신인가 했는데 반성한다. 정윤아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여기 건물이 엄청 커요. 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건물의 갈비집을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진짜 회식 장소로는 딱인 것 같아요. 혼밥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집입니다. 또 우리 형수님 덕분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도 와보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요. 그리고 피가 한 번에 좀 있어요. 그냥 비린 거예요, 옆집에. 곧다가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곧다가 뼈 갈고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단정한 옷차림에 서빙을 하시는 분인데, 와, 여기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다급한 목소리십니다. 일단 기본 찬으로는 나물, 깍두기, 김치, 멸치, 꽈리, 고추, 볶음, 오징어젓으로 판명납니다. 형이랑 형수님도 오붓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참 저 때문에 이렇게 셋이 나오게 됐네요. 다음에는 좀 2대2 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와야 되는데. 갈비탕아, 빨리 와줘. 음식점에서 주는 일반적인 젓가락이랑 숟갈은 좀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나무 숟가락이랑 젓가락으로 교체할게요. 짠! 아, 여러분들 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뽀뽀해주세요. 갈비뼈가 떡 부러지도록. 가사가 이상한데? 꽉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이게 맞네. 이거는 연포. 아, 예.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8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건 약지 전복 들어간 거 그냥 이거는 막 그냥 약지만 들어간 거 이건 약지 안 들어간 거 이렇게 비빕니다. 물냉면 혹시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물냉면? 예예 예, 예. 근데 같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살짝 바쁘신 시간이라서 좀 오래 기다린 편인데 이 비주얼이 진짜 작다리네요. 그러니까 비주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음식의 비주얼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풀 정도예요. 이게 생활 전복 왕갈비탕이라고 하고요. 이게 영포 갈비탕입니다. 이거는 그냥 갈비탕이에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생긴 친구들이 육회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이 나왔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예, 냉면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아, 너무 배고프네요. 저번에 갈비탕을 먹을 때 제가 집게랑 가위를 사용해서 먹었었는데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뚠뚠 뚜루룬 뚠뚠 뚜루룬 뚠뚠 뚜루룬 집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는 아, 이거 갈비 보십시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입 먼저 먹었어. 갈비는 일단 밖에 다 빼놓을게요. 와, 이거. 각 갈비탕마다 갈비가 이렇게 두 대씩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큼지막한 거 보세요, 이거. 그리고 특별히 연포 갈비탕에는 이렇게 낙지가 들어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한 대 뜯어볼게요. 와. 고기 육즙이 밥을 먹어달랍니다. 아 맛있어. 생활 전복 갈비탕에는 전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쭈꾸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 입에 꿀꺽. 파도 들어가 있고요. 대추, 팽이버섯, 그리고 당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야.
하몽콩 김치도 멸치 볶음밥 오징어 젓갈이죠? 굉장히 맛들이 다 정갈합니다. 갈비를 좀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갈비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아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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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춥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와, 반찬이 맛있어요. 갈비탕 속에 있는 당면들을 좀 건져낼게요. 나중에 뜨거워지는 모르니까. 우와, 연포탕에 있는 당면은 낙지 색깔이 좀 더 물들어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건 좀 식혔다가 좀 이따 먹을게요. 와. 아,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벌써 두 대밖에 안 남았네요.
간장 소스. 간이 딱. 아, 맛있네. 여기 전복 친구를 먹어볼게요. 아, 쫄깃쫄깃해. 호잇. 아, 감 좋습니다. 아. 우와. 아우야. 아, 말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 좀 말아먹을게요. 일단 밥을 좀 말아먹고, 밥알들이 갈비탕 국물과 완벽하게 만나는 동안 아직 한 입도 안 먹은 육회 비빔밥을 좀 먹어볼게요. 여기 밥이 찰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네요. 와. 저는 고추장 한 큰술만 넣을게요. 뻑뻑해서 안 비벼지니까 여기 국물을 한 두 숟갈 정도 넣을게요. 한 숟갈만 더 넣을게요. 됐어. 좋아, 좋아. 적채, 양상추, 달래, 육회, 계란후라이, 당근, 양배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기름은 속에 깔린 것 같아요. 와, 얘는 진짜 색깔이 참 예뻐요, 한국 음식은. 부드러운 육회 육질과 아삭한 채소들의 향연이 제 입속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 맛있네요. 솔직히 이런 비빔밥이면 한 다섯 그릇, 여섯 그릇 또 거뜬히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맛있어. 마지막 계란. 아까 낙지 이것도 통으로 먹어야지 또.
여러분들 행복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갈비뼈 하나 남았네요. 아, 이거 끝판왕인데 얘가 좀 최종으로 제일 큰 녀석이 하나 남았어요. 우와, 실한 거 보소. 간장 간이 딱 됐네. 그릇을 바꿔서 아까 말아놓은 갈비탕을 먹을게요. 아, 그 전에 아까 당면 덜어놓은 거 먼저. 밥알이 토렴이 된 느낌? 이렇게 말아놓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밥이 좀 퍼지면서 토렴된 느낌이 좀 나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먹었고요. 냉면을 먹을 차례인데, 와, 노릇그릇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네요. 어떻게 쌓아야지 잘 쌓았다고 소문이 날까? 멸치 남았네. 껍데기 하나는 냉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냉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좀 잘라야겠는데? 냉면에 겨자를 살짝만 넣을게요. 진짜 살짝. 전 싱곤 별로 안 좋아해서 식초는 안 넣을게요. 아유, 이거 아니지 또. 물냉면에는 배, 오이, 달걀 이 정도가 들어있어요. 엄청 차갑네요. 와. 아, 고기 고명이랑 달걀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형수님 덕분에 제가 언제 이렇게 양질의 갈비탕을 먹어보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형수님. 기획자 형 말도 더 잘 듣고 형수님한테도 더 잘할게요. 갑자기 목이 메요. 이거 앵글이 되게 웃긴데.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따뜻한 곳 많이 가시고 따뜻한 사람 많이 만나세요. 이제 12월도 반이 지나갔네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 먹방도 끝날 시간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하나, 둘, 셋, 뿅!